미지과학입니다. 앞편에 우리 에어럴 외계인은 지구인들이 자신이 이주비라는 사실을 모르고 지구 감옥에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구 감옥 같은 덫은 무슨 종류가 있을까요?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혹시 지구 감옥 이전에 감옥은 없었을까요? 시간이 시작된 이래 이주비들이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된 이유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러한 전쟁은 한 명의 이주비나 이주비 그들 혹은 둘 다든 언제나 지배권을 확립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이주비는 살해당할 수 없기 때문에 목표는 생포하여 붙잡아두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은 다양한 종류의 덫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에어럴은 우리 자신이 모두 이주비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주비가 사실은 죽을 수 없는 존재라뇨? 이주비를 잡는 덫은 약 64조년 전에 구제국이 세운 것과 같은 많은 침략 국가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덫은 대개 공격받는 이주비들의 영역에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와우, 64조년이라? 지금 현대과학이 널리 인용되는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인데 뭔가 스케일이 다르네요. 에어럴은 우주의 시작은 4000조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주비의 덫은 64조년? 인거네요. 아무튼 우리의 상상밖의 일이군요. 보통 덫은 이주비의 관심과 주의를 끌기 위해 전자파로 만든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주비가 아름다운 건물, 아름다운 음악에 끌려 심미적인 파동이 일어나는 곳을 향해 다가가면 그 이주비로부터 발산되는 에너지에 의해 덫이 작동된다고 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덫의 종류 중 하나가 이주비가 덫에 걸려 빠져나오려고 하거나 덫의 공격을 시도할 때 그때 발산되는 이주비의 생각 에너지를 활용하는 구조를 가진 것이라고 합니다. 덫은 이주비의 생각 에너지에 의해 작동되고 강화되기 때문에 이주비가 덫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칠수록 덫은 이주비를 더 끌어당겨 덫에 그들을 꼼짝 못하게 붙박아 버린다고 합니다. 이 물질 우주의 전체 역사를 보면 이러한 방식으로 우주의 새로운 지역을 침략하여 정벌해 온 이주비 사회들이 광대한 우주 공간을 이어받았고 식민지화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침략들은 항상 다음과 같은 공통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보통 핵무기나 전자무기 사용과 같은 무력으로 제압한다. 두 번째, 전기 충격, 마약, 최면, 기억 삭제, 거짓 정보나 거짓 기억 이식과 같은 방법으로 침략한 곳의 이주비의 마음을 통제하여 그들을 예속시키고 노예화하려 한다. 세 번째, 천연자원을 빼앗는다. 네 번째, 점령지 주민들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노예화한다. 이러한 행위는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모든 지구 이주비들은 지금까지 침략자도 되어봤고 침략당한 자도 되어 이러한 행위를 한 번 혹은 그 이상 해보기도 당해보기도 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우주에는 성자가 없다고 합니다. 이주비 중에서 이러한 교전 상황을 면제받거나 피할 수 있던 자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지구는 개토 행성으로서 강제 이주된 이주비들이 사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은하계의 대량 학살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치 독일은 수감자 불가촉 천민을 대량 학살을 시키고 강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것도 이전의 구제국과 같은 이주비의 동일한 성향을 가진 이주비에 의해서 예전의 기억이 발현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치 독일은 자기 습관이니 동일한 행동을 했다는 거네요. 와우, 아무튼 놀랐습니다. 그러니 결국 이주비가 죽일 수 없으니 육체로 가두는 것이네요. 그것도 지구인으로요. 다음에도 에어럴의 이야기를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